술이 익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고 하죠. 종균이라는 곰팡이 씨앗에서 태어나 온도 등을 맞춰 정성스럽게 돌봐주면 이내 장성하여 건강한 술이 되는데요. 우리네 인생의 진정한 깊이는 이 건강한 술과 함께 익어갑니다. 당진 막걸리 80년 세월의 신평 양조장에서 빛나다. 충남 당진의 먹거리 중 대표적인 것으로 막걸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당진의 대표적인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은 당진시 신평면에 자리하고 있는 신평 양조장을 들 수 있습니다. 신평 양조장은 1933년 일제강점기에 문을 열었는데요. 신평면은 삽교호와 접해 있는 넓은 평야지대로 백제시대 사평현으로 불렸으며 당시 새로운 벌이란 뜻으로 쓰여 한자로 신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조량이 좋은 바닷가의 비옥한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충남 당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손꼽힙니다. 곡창지대에 자리 잡은 신평 양조장은 1939년 당시 주류 품평회라 할 수 있는 제1회 예산 조선주 주조조합 2주회 탁주 부문에서 우수상급인 2등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근대 양조장 역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양조장은 1933년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1933년 당시 일제강점기인데 그때 당시에 시작하셔서 제가 뭐 6.25 전쟁, 일본 해방, 6.25 전쟁 다 거쳐서 한 70년대까지 이제 할아버님께서 하시다가 70년대 한 초중반쯤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대를 이어서 하시고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2010년부터 같이 이제 아버님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대 대표 김순식 씨가 24살 젊은 나이에 막걸리와 약주 같은 전통주를 제조하기 위해 술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1933년부터 1대 김순식 씨, 2대 김용세 씨, 그리고 3대 김동교 씨로 전해져 현재 3대째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세 대표는 어릴 적 추억이 오롯이 배인 양조장 건물과 양조장 바로 옆에 오래된 사택을 양조장이 처음 생기던 1933년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내부만 현대적 시설로 바꾸고 옛 건축 양식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100년 잎을 넣은 막걸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백년잎을 넣으면 맛이 훨씬 더 깔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대 대표 김용세 씨가 10여 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신평 양조장의 자랑 백년으로 만든 막걸리입니다. 신평 양조장에서는 백년 막걸리 세 종류와 백년 맑은 술 네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모두 당진에서 생산된 해나루 쌀을 이용해 제조하고 있습니다. 백년 생 막걸리 스노우는 2009년 청와대 만찬주로 쓰인 술로 신평 막걸리를 전국에 알리게 된 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년 생 막걸리 미스티는 부드러우면서 톡 쏘는 맛이 일품인데요. 2014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을 수상한 술입니다. 백년 살균 막걸리 미스티는 6개월간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면세품에 납품되는 술입니다. 2014년 삼성그룹 회장의 신년 만찬주로 쓰인 백년 맑은 술은 쌀을 항아리에 숙성시켜 만든 깔끔한 맛의 고품격 생주입니다. 이제 막걸리 산업이 사실 90년대 초반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전체 주류에서 거의 5%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었었는데 그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셔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여기 예산에 있는 수덕사의 그 주신 스님하고 아버님께서 잘 아시는 사이였는데 한번 방문을 갔다가 차에 이제 연잎을 띄어서 연차를 드시는 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예전에 절에서도 연잎을 이제 술에 발효해가지고 넣어서 그런 곡차 형태로 마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잎풀단 막걸리를 개발을 하게 되셨습니다. 연에 뛰어난 정화 능력과 탁월한 피부 미용의 효과 그리고 발효주인 막걸리의 항산화 효과에 주목하여 2008년부터 100년 막걸리를 생산하게 된 신평 양조장. 100년 막걸리는 당진 브랜드 쌀을 이용하고요. 막걸리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백년을 신평 양조장에서 직접 재배해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고두밥을 쪄낸 후 누룩과 섞어 독에 넣어 치댄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발효를 시킵니다. 5일에서 열흘간 발효시킨 후 채나 자루를 이용해 거르고 이것을 물을 섞어 다시 걸러내면 막걸리가 탄생합니다. 신평 양조장의 80년 명맥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3대 김동교 부사장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 대기업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신평 양조장의 막걸리를 알리는 일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신평 양조장은 술만 빚는 곳이 아닙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선정되어 100년 양조문화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양조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빚기, 막걸리 소믈리에 교실, 누룩전 빚기, 증류주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을 즐기며 우리 전통의 맛도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랜 전통에 현대의 맛을 가미해 전 세대 입맛을 사로잡은 고품격 막걸리. 맨 처음에는 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참여하니까 술의 역사도 알게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게 되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술 마실 때도 이거 생각하면서 마시게 될 것 같아요. 저 신평 양조장에서 술에 대해서 이제 이론도 배우면서 시음까지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막걸리에 대한 역사도 깊었고 맛도 시중에서 먹었던 막걸리보다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체험이 너무 즐거워서 다음에도 저희 가족과 함께 오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신평 양조장의 100년 막걸리는 2009년 청와대 건배주로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에서 생막걸리 부문 대상 수상, 살균 막걸리 부문 대상 수상, 런던 브론즈 메달 수상 등 높은 평가를 받으며 명품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걸리는 농업인의 술이고 저희는 이제 농민과 함께 좀 가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요즘에 쌀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걸리를 판매를 하면서도 좀 쌀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체험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체험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막걸리뿐만 아니라 이제 양조장에서 쌀로 만든 과자나 빵이나 이런 것도 같이 판매를 하면서 이제 다 먹고 마시고 즐기시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80년 세월 동안 한 곳에서 꾸준히 술을 빚어온 신평 양조장.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술을 빚어 즐겨왔고
어떤 마음으로 술 한 잔 기울였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진 술의 전통을 마주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오랫동안 술의 전통을 이어온 고집.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오래오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